와. 이게 17.5톤짜리 수조입니다. 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바로 파주시에 왔는데요. 여기 온 이유는요, 집에서 약 30톤의 수족관을 만들어서 키우는 유튜버분이 계시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. 이 수족관에 어마무시한 친구들을 넣었다고 해서 벽장에서 왔는데,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바로 가서 보시죠. 렛츠고리. 자, 이쪽입니다. 오늘 대박입니다. 오, 안녕하세요, 경국님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동생분까지 같이 계시네요. 제가 수족관에 물 채우고 생물 들어왔다 해서 네네네. 바로 달려왔습니다. 아, 멍들어 오신다고. 와, 물소리 봐. 와. 이게 17.5톤짜리 수조입니다. 17.5톤이야? 네. 오. 뭐야, 소리 울리는 거 봐. 저는 여기에 이제 생물을 채워놨거든요. 네. 와, 이제 가동됐네요. 네, 가동되고 있어요. 지금 이런 수족관이 크게 있는데요, 작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제 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17.5톤이라고요? 예, 맞습니다. 와, 여기 뭐 양식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? 예, 이게 해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뜨고 있고요. 이 수조는 이제 여성들이 이사를 한지 네네 이사를 해갖고 이제 사료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줬고요. 밥 같은 것도 이번에 처음이거든요. 아, 지금 밥 주시는 거예요? 네, 부르면 오셔갖고 제가 처음으로 미꾸라지. 지금 여기 안에 뭐 어떤? 여기 안에는 지금 키라루크, 그 다음에 아로아나, 그 뭐야 이거, 인젠라이프, 폴리테리우스 막 이런 식으로 좀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스포티드가. 아, 와, 오. 먹나요? 예, 미꾸라지 주니까 인디언 나이프 달려갔어요. 와, 여러분들, 이게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살짝 울리기도 하고요. 오, 여기 있다, 피라루쿠. 오, 피라루쿠. 오, 피라루쿠 잘 먹는다, 보인다. 어, 되게 잘 먹는데요? 이게 피라루쿠가 지금 30cm 정도 되는데 되게 작아 보이죠? 네, 송사리 같아요. 사이즈는 나중 되면은 막 1m 이상씩 커지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저기 안에 밑에 좀 폴리테로스도 있고요. 가하도 있고. 야, 너는 왜 안 먹어가서. 야, 여기 가하랑 엔드리케리 폴리테로스랑 여기 스포티드가 친구들은 바닥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고 있네요. 총 한 10마리 정도 물고기가 들어있는데. 네네. 항상 비어보이죠. 그러니까요. 나중에 커도 그래도 넓을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들이 또 점프할까봐 이런 식으로 망을 쳐 놓으셨네요, 또? 예. 아, 이거 양식장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와, 이거 뜰채. 집에서 이런 뜰채 쓰시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, 그쵸? 저희가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물 속에서 수영하면서 설치했습니다. 개인 워터파크.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와, 여기도 다 찼네. 이게 조금 더 작은 거죠? 예, 이게 이제 13.5톤짜리 수조. 와, 이거 봐. 와, 그때 베란다 있을 때는 이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, 오. 이렇게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. 어, 야, 바로 앞에서 내 물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, 어떻게 밥 좀 한번 줘볼까요? 아, 줘보면 좋죠. 와, 야, 잘 먹는다. 지금 한 통 다 쓰신 거 아니에요? 한 통 썼습니다. 이 여과제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, 여기도 스케일이 어마무시하네요. 이게 두 개가 합쳐서 무려 30톤. 그렇죠, 30톤. 물 빼고 넣는데 몇 시간 걸리나요? 요거 한 7시간 정도? 예, 계속 틀어놓으면 한 7시간 정도 걸려요. 이야, 대박입니다, 대박. 양식하셔도 되겠습니다. 황금 색깔 있잖아요. 제가 황금 색깔이요? 네, 저 금 색깔. 지금 허연 거 약간. 아, 네. 그 말이? 네, 제가 100만원 넘으면 한 마리. 아, 진짜요? 네. 와, 야, 잉어도 진짜 고가종이구나.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는 지금 도시 가라지구이라고 요 작은 황금색 얘 있잖아요. 네.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? 잉어 킹이네. 야, 이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와, 저 스케일이. 근데 물 진짜 엄청 관리 깔끔하게 하시네요. 네. 근데 얘는 얘 색깔 왜 달라요? 얘는 피부가 네. 살짝 그 피부병기가 살짝 보여갖고요. 바로 약요. 아, 약요. 예, 그래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와. 이게 피부병이 심해지면 원래 이렇게 밥도 안 먹거든요. 네. 네, 근데 이제 저희가 초기에 발견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렇게 했더니, 예, 여기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. 예, 엄청 좋아졌습니다. 예. 원래 다리가 완전 빨갛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.
그래 잘 살아라.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온 친구, 와 피냐나다. 이 친구는 제가 아는데 페르블랙 피냐나라고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소심한 편. 원래 피냐나가 소심한데 피냐나도 새롭게 오고. 여기 아래쪽에 피냐나가 다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. 다 같은 종류가 들어오나요? 예, 이쪽은 다 그냥 페르블랙. 그 밑에도 페르블랙 좀 있고요. 근데 너무 치열하다 안 보이고. 거기는 안 보입니다. 얘는 아예 숨어 있어. 그렇죠.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얘가 되게 소심하더라고요. 네. 와 진짜 크다.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. 와 그리고 저번에 못 봤던 파충류가 또 새로 들어왔네요. 아 얘는 워터모니터예요. 아 한번 먹여볼까요? 아 얘 밥 밥이요? 네. 야 밥 먹어봐라. 아 이거 냉동 미꾸라지입니다. 네 냉이. 아이고 귀여워. 찌개까지 먹었어. 아아아아아아. 어 귀여워. 근데 얘가 네. 엄청 커지지 않아요? 3m까지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3m요? 네. 어 그럼 뭐예요? 무슨 얘가 물고기입니다. 아 이건 커다란 거. 살. 연어 같은데? 한 번 더. 옳지. 어이구 잘 먹네. 이 친구는 알죠? 실버탱, 블루텅 스킹크. 이 친구 되게 순하잖아요. 한번 살짝 흔들리면 되나요? 아 그럼요. 얘는 네. 엄청 순해요. 순하죠. 예. 아이고 아이고. 어, 아 그래? 여기 킹북님 화장실 어디예요? 화장실 여기 여기서 화장실입니다. 아, 예. 아 여기 화장실인데 와. 와 이게 들어가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손수건을 어 뭐야 뭐야. 저거 장화를 드려야 여기 들어가서 장화가 필수라서. 난 이게 궁금하다. 난 이게 궁금하다. 으. 아 잘못 봤습니다. 지금 여기에 사바나 모니터 친구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. 진짜 환경이 아마 이렇게 큰 사육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얘가 지금 절 보고 달려들 것 같은데 안녕. 그리고 바로 위에는 여기에 이제 거북이가 있습니다. 이 친구도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바로 마타마타 거북이입니다. 이 친구가 나중에 커지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외모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많은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친구죠. 보통 자연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많은 분들은 애완용 구피, 막구피를 많이 먹이로 쓰시더라고요. 네. 아 그리고 원래 여기가 사바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, 네,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어떤 놈이 네. 와서 빠졌습니다. 그 돌이.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네,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. 와 장갑이 장갑 형님 보여드려. 장갑 껴야지. 오 깜짝 놀랐어. 뭐야? 오! 어, 나무가 튕겼는데 잠깐만요. 보호장비 필수. 지금 보면 이 친구는 크로커다일 모니터라고 하고요. 제가 알기로는 머리 얼굴 쪽이 악어를 닮아서 네. 네, 악어를 닮아서 그걸로 알고 있고요. 물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얼굴을 잘 보면은 귀여워요. 귀여운데 너무 크니까 좀 압박감이 들어서 건들지는 못하겠어요. 진짜 이제 스팟점이라 스팟이라 하죠. 이 점들 발색이 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. 난 점나면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는 점나니까 멋있네. 와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싱크대에서 수영장 물 바로 뿌려줄 수 있어요. 아니 나도 손 좀 씻어야겠다. 네 손 씻어야 돼요. 아 때문에 물을 좀 뿌려놔야 돼서 원래. 와 이거 좋다. 만약에 수분 조절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살짝 예, 살짝 예, 저희가 맨날 그렇게 하죠. 와 그리고 그 PP박스나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원목박스 이런 사육장이 좀 작잖아요. 아 그래서 이제 코가 많이 까지는데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코 빠진 게 네네. 많이 없어졌어요. 야 그냥 진짜 야생개체처럼 쓱 지나가는데 신기하다. 킹봉님, 저 얘네만 주지 말고 저희도 피딩 타임 좀 가지죠. 예, 알겠어. 와, 와, 와 바닷라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다.
진짜 맛있다.